강구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 지체들이 가슴을 열고 생각을 내어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만지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을 직접 먹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일어나셔서,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여 일어나셔서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손 안에 이 예배와 저희들 모든 것을 놓아드리며 주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Please open your Bible to the book of Ephesians. 여러분들 성경을 열어서 에베소서를 열어 주십시오. 에베소서. Chapter 1. 1장입니다. We want to begin by reading verse 22 and 23. 에베소서 1장의 22절 and 2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Please turn to your neighbor and say, "I'm hungry to hear the word of God." 여러분 옆 사람들한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프고 갈급합니다 하고. I'm hungry to hear the word of God. I'm hungry to hear the word of God. Amen.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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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read this together. 1장에 20 에베소서 1장의 22절 23절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21장의 22절 23절 준비되었습니까? 네. 함께 둘,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Who is the head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교회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 yeah. 교회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Yes, 예수님이십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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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not the Holy Roman Pope of Italy.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만 가톨릭의 그 포비 아니죠? It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Amen. He's the one who gave his life on the cross.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의 삶과 피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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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Hallelujah. I want to give you a special message today. 오늘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It concerns the nations of the world. 지금 오늘의 지금 이 시간 이 세대에 세계적으로 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It also concerns the nation of Korea. 그 문제거리는 지금 한국에서 똑같이 함께 고통받고 있고 함께 이 문제거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Hallelujah. It's a very important word for this current condition.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교회와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There's a very popular pastor and teacher named Derek Prince. 여러분들이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He's passed on now. He's gone to heaven. 그분의 이름은 Derek Prince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주님 나라에 가 But 계십니다. He said these words.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If we want to reach a nation of people, 국가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려면 we must do it through the church, the 반드시 people of the church.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야만이 이루어진다고 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우리는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When we go back to the Bible in the book of Genesis. 우리가 성경을 그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은요. We see that God created the family first.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So we, I ask you, which came first, the family or the church?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교회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Yes, the family. 맞습니다. God loves family. 가정, 가족을 먼저 만드셨고 하나님은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And God is a family man.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가정적인 분이십니다. That's why we call him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He is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So the condition of the families in a nation is a reflec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hurch.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그 가족들의 그 상황이 그 교회를 초래하고 반사시켜주고 있습니다. And the condition of the church is a reflection of the condition of the nation.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들이 그 나라를 초래하고 반사시켜주고 있습니다. Amen. 맞습니까? Amen. Only when the family is healthy, the church can be healthy. 그래서 오로지 가정이 건강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And only when the church is healthy, the nation can be healthy.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야만이 국가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It's very important to have healthy families.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 너무도 필요하고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The main important thing is to have the right priorities in the family. 가정에서 가장 주적인 거는요.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The right priorities. 가장 우선적인 것. Everything in life needs to have balance. 우리 삶에는 그 모든 분야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Amen. 맞습니까? Everything in life must have balance. 모든 분야에서 직장이고 가정이고 뭐 부부고 모든 분야에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When we look at nature in the world, we see God created nature with a balance.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그 사물들을 보십시오. 그 사물들을 저희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밸런스를 맞춰서 이 사물들을 만드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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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e pray, we should pray with balance.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밸런스를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The Apostle Paul said we pray with our understanding and we pray with our spiritual tongue.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해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We need to realize a healthy family is from God.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건강한 가족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The leader of every family must do his job. 그리고 그 가정의 인도자 머리는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그 가정에서 필요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To keep his family in balance. 그 가정에 필요한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the 되는 것입니다. The leader of every church must do his job.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교회의 인도자 분들도 그 교회에 right, 필요한 밸런스를 그분이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Right priorities. 그리고 그 교회에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인도를 하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Business,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We can see the same principle.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We need to keep our business in balance. 그리고 그 비즈니스도 밸런스를 맞춰야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in order to have harmony, in order to have success, everything must be kept in balance. 그리고 연합이 있고 조화가 있고 성경을 하려면은 모든 면에서 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We cannot go extremely this way or extremely that way. 우리는 한쪽을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면은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We must keep everything in unity and balance. 모든 것을 가운데로 모아서 연합하여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I want to suggest to you today.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의할 게 있습니다. There is a problem in the nations of the world. 지금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 problem in the nation of Korea today.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문제로 인하여 지금 고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Our priorities have got out of balance. 왜냐하면 우리의 우선적인 초점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So we're suffering for that.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심하고 있고 suffering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But I want to suggest what we can do to fix that problem.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Let's think first of all what is the church? 먼저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Sometimes 교회가 we get 무엇입니까? The wrong idea what is the church. 우리는 가끔씩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The church is not a social club.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Do you know social club? 사교 클럽 압니까? In the book of Ephesians 에베소서를 읽어 보면요. We find five different description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이 에베소 안에 교회를 지칭을 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First of all, here in chapter 1, we already read. 우리 먼저 1장 22절 3절을 읽었습니다. That Christ is the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So we can call it the word church. 그래서 우리는 the word church.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임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After I finish these five things, I want to describe what church means.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다섯 가지 표현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후에 교회가 무엇인지 그 뜻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The second thing is 두 번째는요. We are the body of Christ.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veryone here has a body. 여러분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 다 몸이 here 있습니다. Has a head. 그리고 그 몸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But we're talking about spiritual principles today. 하지만 여기서 말한 것은 지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lease point to your body. 여러분 몸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I am the body of Christ.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 아멘. 아멘. 할렐루야. I am a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그리고 나는 교회의 한 사람. 교회의 한 사람. 교회의 한 사람.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교회의 한 사람, 한 부분. 아멘. 아멘. In Ephesians chapter 4 verse 12, 에베소서의 4장의 12절을 보면은요. We learn that the church is a place for equipping the saints.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은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작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12. 4장의 12절. Tells us the church is a place for equipping the saints.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작품. 할렐루야. To do the work of the ministry. 그래서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라고 And 말하고 to 있습니다. Edify the body of Christ. 그리고 주님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To build up and encourage.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Is church where you come to get discouraged and depressed? 교회는 와가지고 discourage
격려받지 못하고 소망을 잃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It's the place where we come to get encouraged.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고 세우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서 그 힘을 공급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In Ephesians chapter 2 verse 10.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의 16절을 2장의 10절을 보십시오. We read that we are the workmanship of God in Christ. 그리고 2장의 10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작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apostle writes here,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의 10절.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작품. 아멘. 아멘. Please point to yourself again.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and 이렇게 say, 손을 올리고요. I am the workmanship of God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작품.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작품. 할렐루야. Created for good works.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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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Ephesians chapter 2 verse 21.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또 21절을 들여다보면은요. We learn that we are the templ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It says in whom the whole building being fit together grows up a holy temple in the Lord.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We are the temple of God. 우리가 주님이 거처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It is not the physical building that is the temple. 이 빌딩, 교회 빌딩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That is just meeting place. 그는 장소입니다. 모이는 장소. But you and I are the temple of God. 여러분과 저 이 육신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빌딩 안에 성전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But since Christ has come, 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Now the temple of God is in us. The Holy Spirit dwells in us.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있지 않고 빌딩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And all of us together. 그리고 우리가 다 연합하여 we make up the body of Christ. 하나님의 지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We cannot do it by ourselves. 우리는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지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It is also all of the churches of Korea. 그리고 모든 한국의 지체들을 통하여. It does not stop there. 그리고 또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It's all the churches international. 그리고 모든 세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Amen. Amen. All collectively we make up the body of Christ. 그리고 모두 연합하여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렇게 세워 간다는 것입니다. Sometimes 할렐루야. American Christians they only live in America and they forget. 가끔씩 우리 저희들의 집인 미국 기독교인들은요. 미국에서만 살기 때문에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다. 망각하고 삽니다. The Church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The body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It is an international family. 그리고 그 지체는 한 곳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에 다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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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proud of Korean Christians. 저는 참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Because they have a hear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world. 왜냐하면 한국 교회 지체들 안에는요. 한국의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 세계적인 지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There are approximately 750,000 Koreans working in the mission field of this world. 그리고 70만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지금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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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두 번째로 미국이 첫 번째고 세계의 두 번째로 한국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In Ephesians chapter 3 verse 15. 에베소서 3장 15절에요. We learn that we are the family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 가족이라고 또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From whom the whole family in heaven and earth is named. 모든 천국과 여기 지상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It is an international family.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모든 한 가족입니다. Can you point to your neighbor and say, you are my family?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고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가족입니다. Hallelujah. Hallelujah. Your family is not only your fellow Korean. 여러분 가족이 한국인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Your family is Christians in the country of Nepal. 여러분 가족은 그리고 네팔에 있는 여러분 가족은 또 네팔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됩니다. In India.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 말레이시아에 있는 Japan, 기독교인들, China. 중국에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 Europe. 유럽에 Australia, 있는 기독교인들, New Zealand. 오스트리아에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온 세계에 널려 있는 주님이 세우신 그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터내셔널 가족입니다. 아멘. So we found five things in Ephesians.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서 벌써 다섯 가지를 우리가 저희들이 짚어보았습니다. We are the church of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Everybody repeat.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Number 2 we are the body of Christ.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요. 3 we are the workmanship in Christ Jesus.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작품이요. Number 4 we ar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우리는 하나님이 거소할 처소요. Number 5 we are the family of God.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Hallelujah. That is a proper description of what the church is. 이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교회의 표현입니다.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Amen. Amen. There are two more descriptions of the church. 그리고 두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In Revelation chapter 19:7. 요한계시록의 19장 7절에 또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find that we are the bride of Christ.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Hallelujah. Oh, hallelujah. We are going to heaven one day.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My mother has already gone there. 나의 어머니는 이미 거기에 가 계십니다. Her mother has already gone there. 저의 어머니도 이미 거기에 가 계십니다. Many of our relatives have already gone ahead of us. 저희들의 많은 아는 사람들과 친척들도 이미 그곳에 가 계십니다. But you and I are going to join them. 하지만 우리와 여러분들 함 그곳에 함께 가서 조인할 겁니다. In God's timing. 주님이 예정하신 때 There's going to be a great wedding feast in heaven. 그곳에서 천국에서 그 어린 양의 결혼 신혼 잔치 결혼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Hallelujah. And we're going to sit down at the table together.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 잔치상에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신랑과 앉을 것입니다. Hallelujah. Hallelujah. In 2 Timothy chapter 2 디모데후서 2장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are the soldiers of Christ in his army.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의 군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But there is some mistake happening in the international church. 그런데 요즘 요 세대는 인터내셔널 교회, 세계적인 교회에 좀 문제거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here are too many churches who have become social club.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사교 클럽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y lost their priority.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놔야 할 그 우선적인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Every time the church door opens. 항상 교회 문이 열려질 때마다요. There is a program. 프로그램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ntertainment program.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즐기는 사교적인 엔터테인
엔터테인먼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That is not what the church is supposed to be.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We are supposed to be a living organism. 우리는 살아 있는 그 organism, 살아 있는 구성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Hallelujah. Hallelujah. Who worship Jesus Christ deeply, like we did today. 오늘처럼 주 그리스도를 아주 깊게 경배하고요. But most churches, there are two songs to sing, or maybe three songs to sing, and then keep going with the program. 많은 교회들과 특히 대형 교회들은요 프로그램 안에서 두 개, 세 개 찬양 그러고는 프로그램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칩니다. It's so much better when we have a small group like this.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작은 소그룹이 너무도 우리 지체들한테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은 소그룹 안에서는 성령님의 자유하심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We can keep the right priorities in a small group like this. 그리고 이 작은 소그룹 안에서는요, 우리의 그 우선적인 것들을 붙들고 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Hallelujah. Hallelujah. When I watched all of you worshiping Jesus Christ in song, 제가 여러분들 그 경배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요, I saw many of you getting the tissue and drying your eyes. Tears are falling. 많은 여러분들이 티슈를 들어가지고 눈물을 닦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When there's a program, we can't do that.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은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But in a small place like this, 하지만은 이 소그룹 안에서는요, we can open up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시간을 들어서 우리 입을 열어 주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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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at church should be. 교회는 이러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A place of intimacy. 주님의 친밀함이 있는 그런 장소. With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And a place of intimacy with our family.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함.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Hallelujah. Hallelujah. That's how we keep the right priority.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우선적인 것들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Hallelujah. Hallelujah. Just imagine today.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Yesterday we heard a story. 어제 우리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bout a church here in Korea. 아,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That church has been established for maybe 20 years, 25 years. I'm not sure. 그 교회는 아마 20년이 넘 20년쯤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된 지 한 20 제 생각 제 생각에는 한 20년쯤 될 것 같은데 그 교회를 빌딩을 저희는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는 아주 대형 교회에 한 예배 시간에 한 3,000명을 앉을 수 있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 밖에 빌딩 건물 구조를 보면은 정말 궁전 같습니다. 궁전. 궁전 palace. 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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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십니다. It's like 궁전. Do you know it went bankrupt and there is nobody there now? 하지만 그 교회는 부도가 났습니다. 없어요. Finish. 주님의 지체들이 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All God's people's money are wasted. 하나님의 지체들이 뼈빠지게 벌어서 주님께 헌금한 그 돈들 시궁창으로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How can we imagine this happened?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I tell you, I believe because they did not keep the right priorities. 제가 말하는 것은요, 제가 알기로 그 교회에서는 우선적인 것에 중점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men. 맞습니까? Now that building is for sale. 그 빌딩은 지금 sale 사인이 붙어 있어요. $15 million. 150억. You want to buy? 150억.
You need 10,000 members to maintain the budget. 그런 대형 교회는 아마 만 명의 성도가 있어야만이 그 아마 그 제 필요한 재정을 받아서 아마 빚을 갚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I don't want. 여러분 원하십니까? It's too heavy burden. 너무도 무거운 짐이죠. 너무도 무겁습니다. No, thank you. They didn't keep their right priority.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적인 것들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초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They began to be an organization and not an organism. 살아있는 주님의 지체가 아니고 그 뭐야 이사회 그 비즈니스로 변질이 됐기 때문입니다. They began to be politics and money, not worship. 예배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와 그리고 비즈니스로 변질이 됐기 때문입니다. And now it's bankrupt.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우셨습니다. When we don't do church God's way,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요, it becomes bankrupt. 우리는 부도나게 되어 있습니다. Amen. Amen. I pray with all my heart.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The churches of Korea. 한국 교회들은요. They can go back to the right priorities. 다시 주님의 우선적으로 우선적인 것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돌아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Letting Jesus be the head. 그리고 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Not only for Korea. 저는 한국 뿐만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The churches of a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모두 우리 가톨릭 그 저 유니버설 세계 교회를 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Let's think about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He took 12 men.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And he poured his life into them. 열두 제자를 세우셔서 자기의 삶을 다 그 열두 제자에게 부으셨습니다. We call them disciples.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Jesus made 12 disciples.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He had many more. 제자들 많았습니다, 주님. But he focused on 12.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열두 사도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And he poured all of his teaching and life into them. 그리고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르침을 그 열두 사도에게 다 부으셨습니다. Please tell me what kind of fruit did Jesus get?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These 12 men. 이 열두 사도들은요. They changed the world as we know.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Christianity has the largest number of members of any religion in all the world. 지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지금 보면은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밀도 인구 밀도입니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Through 12 men. 그 열두 사람을 사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방식입니다. Jesus gave them a priority. 예수님은 당신의 그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In Matthew chapter 16, 마태복음의 16장에 이렇게 말하고 and 있습니다. Verse 18, 18절이요. Jesus told Peter,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Grace, can I ask you to get my glasses from my briefcase? I forgot to bring them. 남편 안경을 놓고 오셔가지고 안 보이십니다. Us, okay. 마태복음 16장에 Matthew chapter 16 verse 18. 여러분들 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Jesus said to Peter.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 18절. 또 다 폈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What is the rock? What is the rock?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It's revelation. 계시입니다. 말씀입니다. Spiritual understanding.
영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Of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Jesus asked his disciples.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3절.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내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Only one man gave answer.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제자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he apostle Peter said.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n verse 16.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That is the rock of revelation. 이게 바로 이 계시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That is the understanding.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Upon which Jesus built his church. 이 말씀 위에 이 이해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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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atthew chapter 28. 마태복음 28장에요. Jesus has already been resurrected.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시기 전이십니다. He has already overcome death. Hell in the grave. 예수는 이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과 그리고 사탄과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And now he appears to his disciples one last time.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요. 18절을 보십시오. Jesus spoke to his disciples. 이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e said,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on heaven and on earth." 모든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18절에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And with that authority he gave his disciples an assignment.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할 일을 일러 줍니다. What does he say in verse 19?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Go and build a big castle church and fill it full of members and take their money. That's what you should do. 가서 대형 교회를 지어서 그들의 그 안에 숫자를 채우고 그들의 돈으로 큰 교회를 더 지어라 하고 명령이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What did he say? 뭐라고 나와 있어요? Go and make disciples. 가라. 가서 제자들을 만들라고 합니다. Hallelujah. Hallelujah. And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라 합니다. In verse 20, he said, "Teach them what I have taught you."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것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Then he said, "I will be with you." 그런 다음에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하십니다. I will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하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Acts,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We find the disciples did what Jesus told them to do. 사도행전을 읽어 보면은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것들을 붙들고 행하는 장면들이 적혀 있습니다. They went into all places of the world. 세계 모든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갔습니다. But they did not make church members. 하지만 그들은 교회 멤버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They made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There's difference between church member and disciple. 교회 멤버들과 예수님의 제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Church member comes to church 1 hour per week. 교회 멤버들은 일주일에 교회 한 시간 옵니다. And listen to what everybody say.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And give some money gift.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온 돈을 조금 줍니다. And pat on head. Good boy. 그런 다음에 아 오늘 좋았어 잘했어. Now go home. 그리고 집에 가서 And he goes out to the world. 세상에 다시 나가. But he's no different than the regular person in the world. No different. 세상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볼 때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He doesn't live by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ut the disciple 하지만 제자는요. is very different. 아주 다릅니다. He heard the teaching of Jesus. 그 제자는 귀를 열어서 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He read the teaching of Jesus. 그리고 주가 선포하신 이 말씀을 또 읽습니다. And he's willing to commit his life to Jesus Christ 100%. 그리고 그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100% 순종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Amen. Hallelujah. That is the disciple. 이 불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Amen. Amen. And it is the job of us, the leaders of the church, to make disciples. 그래서 하느님이 세우신 리더 인도자들은 주님의 지체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인도하셔서 주님께 놓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I've tried to describe to you what is the real church of Jesus Christ.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It's made up of 보여주고 있습니다. Disciples of Jesus Christ. 하나님의 교회는 제자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입니다. Who are obeying the great commission. 이 대사명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Now I want to speak of something different.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I want to talk to you about the great spiritual earthquake which is happening in Korea.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대지진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And many other places in the world. 세계 한국에서만이 아닌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대지진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Last year in the country nation of Nepal. 작년에요. 네팔에서는요. In the month of March and And April. 2년 전, 2 years ago. March, 3월달 and 4월달에요. 대지진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We experienced two massive earthquakes. 두 번의 대지진이 두 달간에 걸쳐서 Thousands 일어났습니다. Thousands of people lost their life.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housands of people lost their homes. 만 명들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It was great destruction. 아주 너무도 심각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Did you know the Hindu people of Nepal worship 33 million gods? 여러분 아십니까? 네팔의 힌두 사람들은요. 힌두가 종교인데 힌두 사람들은 330만이라는 신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도 왜겠습니까? 330만. How many did God tell us to have?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이 몇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몇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Just one. Oh, hallelujah. He said, if you worship any other gods, you will get cursed.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주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Truly, these massive earthquakes were a curse upon the nation. 진정으로 이 지진은요 그 나라의 저주였습니다. But God used it for a good. Purpose.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선하게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다. Since the time of those two earthquakes,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난 이후부터요. The number of people converting from Hindu religion to Christian religion, 힌두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로 화학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Rising like an airplane taking off. 그 에어플랜 그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는 식으로 그 숫자들이 가상적으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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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많은 힌두인들이 진정 자기가 섬기고 있는 힌두 신을 그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They could not depend on Nepali government. 그리고 힌두 그 정부를 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And so the Christians were there.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있었는데요. And they began to speak a message of hope in Jesus Christ. 그래서 그들에게 정부에서도 그 종교에서도 도움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Now the Charisma magazine has said that
Nepal has the fastest growing Christian community in the world. 그래서 계속적으로 크리스마 잡지에서는 네팔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Hallelujah. Hallelujah. My family is working together with one Nepal, Korean missionary. 저 가족이요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한국 선교사님 가족과 연합하여 함께 사역 가끔씩 하는데요. Greatly affected by the earthquake. 그 선교사님 계시는 그 지역에 아주 저기 지진으로 심한 영향력을 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뭐 집만이 무너진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다 덮여서 너무도 많은 10만이 넘 1000만들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But the Christians have been giving a message of hope and helping those homeless people. 그 지역에 집 잃은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나아가서 그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Now there are 10 new churches planted in that area. 그 작은 그 지역 안에서만 지금 1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Hallelujah. God is using that for His good, for His glory. Hallelujah. 그 지진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 선한 것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Hallelujah. Hallelujah. But there's also an earthquake happening in Korea. 하지만 이 한국에도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I call it the spiritual earthquake. 제가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지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s shaking. 지금 주님이 모든 것을 흔들고 계십니다. People's hearts are shaking. 사람들은 심장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People are in fear.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This same thing happened in America last year.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죠. 미국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My family were in Nepal. 저희들은 네팔에서 사역하고 살고 있었지만요. But because we are American citizens, 저희들이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we followed the news. 그래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와 그 뉴스를 저희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Political elections.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요. And our hearts were tempted to be fearful. 저희들 마음 안에도 주로 두려움으로 잡힐 듯한 그러한 시험도 있었습니다. We felt the spiritual earthquake going on in America. 왜냐하면 저희들은 미국의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We saw all the moral corruption going on. 미국에서 그 부도덕적인 것들이 완전히 휩쓸고 어둠이 휩쓸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We heard the stories of politicians who are terribly corrupted. 그리고 정치가들의 그 부패 저희들은 듣고 너무도 실망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We were tempted to lose our hope. 그래서 그 소망을 잃을 뻔했습니다. But we saw some great results come from that. 하지만 그 지진 가운데 뭔가 획기적인 결과를 얻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The American Christians were sleeping. 왜냐하면은 미국 기독교인들은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We could see they also didn't have their priorities straight.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한테도 그 우선적인 것들에 집중 못하고 우선적인 것들을 놓고 있는 그 잠들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았습니다. But during this presidential election, 그 이 대통령 선거 그 시간을 the 통해서요. American Christians, 기독교인들이요. They felt the earthquake. Spiritually. 그들 삶 가운데 영적으로 그 지진이 일어난 것들을 And 그들이 느낀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을 통해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일어날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And I believe it caused a great benefit to American Christianity. 그로 인하여 저는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을 저희들은 이해하고 선포합니다. Are really coming alive again. 왜냐하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Hallelujah. Hallelujah. But I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here in Korea. 지금 그 지진이 여기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Now you are having spiritual earthquake.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지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Your politicians are becoming corrupted. 여러분 정치가들이 부패되어 있고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of Korea, you impeached your president. 그리고 한국의 첫 정치의 그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피치가 되었죠? 내려놓게 되었죠?
Korea has the highest rate of suicide of any nation.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family is breaking down.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Church leaders are corrupted. 교회 인도자들은 진짜 부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Church leaders are getting caught in financial corruption. 그리고 재정의 부패 그건 문제들로 인하여 또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seems the false teachers are growing faster than the good, solid Bible teachers. 거짓 복음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보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유혹하고 있죠. There's a growth in the LGBT community. 동성 연애자들 넘버들이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요. They want to sign the hate crime. 그리고 또 law. hate crime. 차별. 차별 금지법, hate crime 거기에 지금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Alcoholism is terrible in Korea at this time.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이 아주 뒤덮고 있고요. You are experiencing a spiritual earthquake. 여러분들도 지금 영적인 지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 주여. But I believe it's going to work for good.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것들을 통하여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the Korean Christians are going to wake up. 이를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잠자고 있는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I believe it's time to follow 2 Chronicles 7:14.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 이제 역대하 7장의 14절을 붙들을 때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장의 14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역대하. In the history of Israel.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Kind of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들도 똑같은 지금 영적인 지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Their political leaders, their spiritual leaders were corrupt. 정치가들의 부패와 그 교회 인도자들의 부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And so what was God's solution?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He called Jeremiah to prophesy.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하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를 들어서 진실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에스겔을 들어서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And, 해가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들어서 주님의 Malachi.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But look at what God said through the prophet in 2 Corinthians Chronicles 7:14. 역대하에 7장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The first word is if. 첫 번째 그 단어가 만약에. My people. 내 백성이. Who are called by my name.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Will humble themselves. 그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And pray and seek my face.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Amen.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그때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리라 하십니다. I will forgive their sins.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and 하십니다. I will heal their land. 그리고 그들의 땅을 내가 고쳐 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This is God's answer for Korea in her time of spiritual earthquake.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금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지진 그 응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North Korean Christians will rise up from their sleepy condition and shake off their prosperity mind. 할렐루야. 이 지진을 통하여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자는 잠에서 깨어나 그 자기네들을 붙들고 있는 그 물질주의를 내려놓고 일어나 기도할 것입니다. If they will repent of worshiping idols.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붙드는 그것들을 회개하면은요. What are the idols? 우상이 무엇입니까? Prosperity. 물질주의입니다. Mega church. 큰 대형 교회입니다. Mega programs. 큰 프로그램입니다. Television programs.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요. Pop singers. 무비 스타들이요. Pop singer. 노래요. Pop Money. 싱어들이요. 돈이요.
big business. 큰 비즈니스요. Chairman car. 큰 차요. Anything that is an idol before God. 고등 교육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을 두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And turn back to the right priorities. 다시 우리는 초점을 주님이 주신 그 중점에 우선적인 것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Praying to God and seeking His face.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And God has promised if we will do that.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He will heal this land. 오,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And Korea can be an awesome nation again. 할렐루야, 다시금 그럴 때 하나님이 나라를 들어서 세계에 그 입으로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Hallelujah. Hallelujah. This is God's answer for the problem.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문제거리에 주신 응답입니다. It is not the answer to elect the right politicians. 주님, 이 응답은요, 이 우리 정치가들에게 주는 응답이 아닙니다. We can't trust them.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They are humans. 그들은 인간입니다. We can't trust them. 한계 있는 인간을 우리가 신뢰하면 안 됩니다. Trust the economy. 우리는 이 이코노미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We cannot trust the military. 우리는 군인들도 신뢰하면 안 됩니다. I want to tell you what we can trust. 여러분 제가 말하겠습니다. According to 어느 God's 분을 신뢰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In Psalms 121 시편 121 편입니다. 여러분 여십시오. I'll tell you what we can trust.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The 무엇인지 신뢰가 무엇인지 시편 121편이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salm 121 verse 1. 시편 121편 1절. I will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라.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Korea's help comes from the Lord. 한국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Amen. 할렐루야. We need to look to him.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되는 Because 것입니다. We cannot trust man. 왜냐하면 사람을 신뢰할 수 we 없기 때문입니다. We cannot trust politicians.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We cannot trust big businesses. 군대와 비즈니스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We can only trust the Lord. 오로지 주 그리스도만 신뢰할 수 He 있다는 is 것입니다. The faithful one.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Hallelujah. Hallelujah. He is the one who can rescue.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He is the one who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The songwriter said in verse 3, He will not allow my foot to be moved.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He is the one who does not sleep. 나를 실족게 않게 하시며 졸지 않으시리라 하십니다. He keeps Israel.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Verse 5, He is the Lord your keeper.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라 하십니다. Hallelujah. Hallelujah. The Lord who is your shade at your right hand.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시고 여러분 그늘이 되시는 여호와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Hallelujah. Verse 7, He says He is the Lord that shall preserve you from all evil.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He shall preserve your soul. 여러분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Hallelujah. Hallelujah. What should Korea do? 한국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Korean Christians should first repent.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지금 일어나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Get their priorities straight again. 그리고 주님이 주신 우선적인 것들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Turn their eyes away from the things of the world.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눈에 맞춰 있는 눈을 들어서 십자가로 주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Turn their eyes on the Lord again. 주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He is their helper.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I'm trusting with you.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Great revival in Korea.
그래서 한국에 또다시 부흥이 부어지기를, 부흥이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한국 성도 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할렐루야. They will follow God's solution for their 그래서 problems.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방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Where do we find it?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찾습니까? 2 Chronicles 7. 역대하 7장의 14절에서 찾습니다. Korea 할렐루야. belongs to 하나님. 한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인. 하나님은 한국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아멘. It doesn't belong to the politicians. 정부의 소유가 아니고 목회자들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So if we will do our part. 만약에 우리가 우리 파트를 담당한다면은요. Repent. 우리가 회개하고요. Wake up. 잠에서 깨어나고요. Pray and seek the Lord.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면은요. He promised he will heal this land. 주님의 약속을 얻을 것입니다. 취할 것입니다.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에 호응한다면 일어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Let's just simply repent of our own sins individually. 우리 이 시간을 들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And let's commit our own life and own heart to the Lord fresh and new again today. 그리고 다시 새롭게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주님께 새롭게 맡겨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The healing of Korea begins with you and me. 그래서 한국의 고침은 여러분과 우리들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Let's pray together.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